네, 이제 플라워 댄스 B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요 구간 먼저 두 박자만 끊어서 제가 쳐볼게요. 그 손가락 이네 개를 2, 3, 4, 5 프렛에 맞춰주는 거죠. 카포를 착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1 프렛인 거죠. 그래서 2, 3, 4, 5 이렇게 1 프렛 비켜서 2, 3, 4, 5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그대로 바레를 만들어서 여기 둘둘을 잡고요. 여기 끝났던 새끼손가락이 5번이 하나 위로 올라오고 여기 이제 4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1, 그 다음 4, 새끼로 5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쳐보게 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엄지가 5번, 4번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살펴볼게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우선 저는 여기를 2번 잡고 여기는 3번 잡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녀석을 그대로 올려서 3, 3 만들어주고 여기 1은 1번 손가락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잠시 보시면 네,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A 마이너 코드 잡아주시면 돼요. A 마이너 잡고요. 엄지 5번, 그다음에 오른손 엄지는 계속 6번, 5번, 4번을 다 책임져 준 연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을 빼서 엄지 6번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면 이런 연주가 나오고요. 지금 그럼 요거 2를 누른 상태로 끝났거든요. 여기 0을 만들었을 때 2만 남았죠. 요 2가 여기로 쇼 내려가서 1번이 여기 6번 줄에 2를 누르고 3번 손가락이 여기 3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4개 먼저 보면, 그래서 저는 엄지를 5번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고 둘 이고 둘 가운데서가 뺀 거예요. 다시 새끼로 여기 4를 딱 만들어서, 그럼 다시 2번이 하나 옆에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묶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1, 2번으로 여기서 연주를 할 때도 오른손이 엄지랑 저는 1번, I라고 하죠. 1번, 3번으로 여기 2사를 딱 눌러줍니다. 그래서 우선 B 파트의 네 마디를 천천히 정리를 한번더 해볼게요. 처음에 2, 3, 4, 5 프렛에 손 맞추고, 그 다음에 바레 만들어서 새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슉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올라와서 자, 빨리 A 마이너 바꿔주고, 그다음에 1번 빼주고, 이 손가락이 하나 내려가면서 이렇게 채워주고, 그다음에 세 개를 다 쳐주셔도 되고 슬라이드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끝났죠? 2하고 4로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 2하고 4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거든요. 자, 2하고 4 나왔다가 2하고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4가 요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시 끊어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보면 4, 둘, 2, 둘, 0, 2, 0. 여기 한마디 합쳐보게 되면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1번 손가락이 2를 누르면서 남겨지면 얘로 슉 내려가고요. 3, 3을 2번, 3번 손가락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지금 코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면 여기 오른손은 약간 고민이 하나 있는 게 6, 5, 4번 줄을 엄지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엄지가 두번 도와줄 건지는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엄지가 6, 5를 다 연주하는 쪽으로 자, 여기 해머링이 나와서 새끼손가락으로 2를 친 다음에 4로 해머링을 딱 해줍니다. 여기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이런 연주고요. 오른손 바꾸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들이 다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만 남기는 거예요. 3, 3. 3하고 3만 남겨서 나중에 여기 1번 손가락이 여기 2로 바뀝니다. 여기도 해보면 엄지 두번 치는 스타일로 여기는 이제 오른손이 6번이 엄지를 선택하고 5번은 이렇게 연주가 돼야 조금 이런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만큼이네요. C 코드인데요. C 코드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이네요. 궁. 그래서 연주를 들어보니까 여기를 스타카토 느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쳐놓고 1, 0, 2, 0, 3키로 4, 그 다음에 다시 2를 눌러주면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고 여기 이제 뒤에 마디는 한 번에 다될 것입니다. 이 선택을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1번으로 할것 같아요. 여기는 뭐 쉬우니까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B 파트에 이제 4, 5, 6, 7, 8 마디죠? 여기부터 해보면 2, 4 이렇게 잡아놓고 빠르게 그냥 쳐보니까 여기를 2번으로 저도 쓰네요. 그래서 이다 이다 이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제 B 파트까지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